오늘은 3월 둘째 주인가요? 3월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6시를 좀 넘었어요. 오늘 제가 최근에 그 유명한 한국 영화, 미국 영화라고 하죠. 한국 이민자들, 미국 이민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지금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 상영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다 문 닫고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고생해서 찾았는데 야외 극장 드라이브 스루 디에터 그 몇 군데 있는데 보니까 좀 외곽지대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는데 교통이 안 막히면 그래서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잠깐 만나고 오전에 일을 하고 나서 누구를 잠깐 만나고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나오는 길인데 7시부터 상영을 한다는데 1시간이에요. 오늘 1시간 그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7시짜리 내일도 있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가는 게 좋겠다. 왜냐면 주중에는 제가 시간 내기 힘드니까 일 때문에 제가 이건 처음 가보기 때문에 안 헤맸으면 좋겠는데 뭐지 7시 상영인데 그 예매를 미리 뭐 예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가서 티켓을 사야 되고 6시 45분부터인가 15분 전에부터 이렇게 한다네요. 줄을 많이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착 시간이 6시 34분이니까 이게 좀 촉박하네요. 이런 오케이 그러면 쭉 더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더 시간이 가야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랄랄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조금 이어 앞지르기를 하네. 조금 뭐랄까 엄산하네요. 주변이 너무 이렇게 뭐야 컨테이너들도 막 보이고. 별로 오고 싶지 않은 밤길입니다. 여기 어딘가 봐요. 잠깐만.
저기 보이네요. 스크린 보이세요? 큰 스크린? 벌써 시작한 건가? 오, no. 지금 시작하면 안 되는데. 안내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티켓 사는데 줄을 많이 안 섰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도 스크린이 하나 있고, 큰 거. 제가 야외, 극장은 처음이에요. 이게 옛날 방법이잖아요. 복고풍에. 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게 다시, 유아다니, 라이트야, 미나리, 라이트 왼쪽이네요. 오늘 보니까 네 개 영화를 하나 봐요. 모든 게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지금. 오케이. 왔으니까 이건 끄고. 거의 40분에 왔어요. 연예인들이 좀 있네요. 뭐라고 하는지. 아닌데? 헬로? 말이 필요 없네. 그냥 All the way down, ma'am. All the way down. 줄이 지금 몇 개지? 티켓도 앉아 차 안에서 받는다는 건가? 정말 우리네 지금의 삶 같습니다, 이게. 뭘 기대할지 모르고 지금 가는. 모니터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영화 상영 25분 전 풍경. 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보러 왔습니다. 혼자. 저기 부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끝에. 저기서 차 안에서 티켓을 사는가 보죠. 저는 대강 생각하기를 너무 이게 정보가 없어가지고. 전화도 잘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이렇게 몇 시에 뭐 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려면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받는 것 같고 아주 작은 정보 가지고 왔어요. 주소 또 영화 상영하는 시간 그 영화비 성인은 10불 그러니까 만 원 조금 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몇 살이지? 취약잔 아동들은 무료고 뭐 그렇던데 그래서 제 생각에 정보가 없으니까 가서 일단은 이게 뭐지 그 소셜 디스턴스 있잖아요 띄엄띄엄 이 차를 먼저 파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부스에 가가지고 매표소에 가가지고 표를 받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막 번거로운 것 같죠 지금 시간도 너무 빠듯하고 그리고 또 미리 이렇게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6시 45분부터 예매를 한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7시 상영인데 시간이 빠듯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차 안에서 이렇게 티켓을 사게 하려나 봅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지금. 여기 뭐 화장실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깜깜해가 잘 모르겠네요.
외국에서 한국에 관련된 영화를 만난다는 거 참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계속 한국 영화 있었지만 거진 다 액션이고 또 하여튼 액션은 또 폭력적인 게 많으니까 저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공포물 그다음에 이 폭력물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저는 안 보고 좀 정서적인 거, 서정적인 영화들, 좀 인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을 주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끌려요.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외국 영화들 보면 있잖아요. 외국 영화 주로 단편 영화라든지 그런 영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할리우드적인 영화 말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 말고 그래서 한번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딱 처음에 이 영화를 접했을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그 화려하고 빛깔번쩍한 그 할리우드적인 그런 영화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한국 영화도 그렇잖아요. 뭐 멋들어지게 포스터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런 정서적인 영화들은 이게 감동을 자아내는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영화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그런 이미지를 안 다가오기 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너무 평범해 보이고 어떤 누구 그러니까 포스터를 보더라도 어떤 이렇게 유명한 그 영화 주인공이라든지 영화 배우가 이렇게 딱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 영화가 뭐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뭐지? 또 표시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좀 이게 무시될 수가 있는데 하도 자꾸 듣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개인하고도 공감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미국 이민 1세대니까 제가 처음 와서 제 자녀들과 함께 왔으니까 그래서 뭔가 많이 공감 갈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마스크 안 쓰면 가게도 들여다 보내주지 않아요. 물건도 안 팔고. 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표소 같아요. 언젠가 여기인지 아니면 다른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야외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멘트 공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야외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영화관을 늘 하는 게 아니니까 영화관은 뭐 이렇게 밤 시간에 잠깐 주말에 잠깐 하는 거니까 그때 오픈 적 있고 이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장소에. 자, 보입니까? 이름이 다시 저기 뭔가 정보가 있는데 시지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Station going to be 106.5 FM. 106 what? 5. Is that here? Yeah, it's on the menu. On the menu. On the menu. On the menu, ma'am. The man with the big paper. Okay, thank you. 뭐지? I need a light. 어디로 가야 돼? 왼쪽인데, to the left. 이 사람이 메뉴에 있다고 그랬는데. 나 밤에 운전 연습하는 것 같아. 그 주차 연습.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소셜 디스턴싱을 해야 되잖아. You have to find the central area. I think it's over there. What? Down there. Oh my god. Yeah. Can we park anywhere? Over there. I think it's over there. No, I can't tell. Look for the guy who walks around. Wow. 바시클을 못 쓰고 제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좀 헤매다가 제가 조금 더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뒤에는 차가 막 밀려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표를 받았는데 제가 뭐지? 그 영화관에 가면 좌석 번호가 있잖아요. 혹시 여기도 좌석 번호가 있는가 싶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꼭 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자리에 떴는데 깜깜한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깜깜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왔는데 매표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는 저기 차량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안내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일단은 표를 얻고부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인도 주사 없어. 매표 직원이 왼쪽으로 가라. 그 이 영화 상영하는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 네 군데인가 오늘 그러니까 모니터가 지금 네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나리 하는 제가 왼쪽에 있어요. 그 왼쪽으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오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어둡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두워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이 이 주차 공간이 그냥 평평하게 아니라 울퉁불퉁 약간 언덕 처럼 경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앞에 있는 게 맨 앞줄이고 제가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뒤에 보니까 한 두 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네 줄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 영화 상영에 늦지 않았고. 괜히 아까 좀 당황했어요. 땅이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려 하니까 앞에가 저게 뭔가 언덕진 거예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좀 덜 당황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차량 넘어서 영화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에가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3분 전이네요. 7시 3분 전 영화 시작하기. 제가 약간 중심은 아니고 왼쪽 끝에쯤에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서로 거리 간격을 둬야 되기 때문에 띄엄띄엄 쓰다 보니까 저기 더 가면은 자리가 있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세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꺼졌다 뭔가가 차를 유리를 좀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유리창을 좀 청소를 하고 몇 달째 차를 안 씻어가지고 There you go 시작하나 봅니다.
창문 내려야지. 아직까지 이제 차를 안. 차를 꺼야지 지금 시동을. 뭐지? 아. 소리는 아직 안 들리네요. 전화를 확인해야 되겠다. 저쪽에 다른 영화, 힌첼슈타인.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영화를 지금 상영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소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방해가 안 되나, 소리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 일본 영화관, 일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정해서 이 영화가 미나리가 하는 이곳은 이렇게 또 울타리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울타리를 서로 나눠 둔 것 같아요. 소리 안 들리는데? 야, 대고 들어갈게. 아. 우리 데뷔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응? 알았어, 먼저 들어가. 하지마. 여기서 주차장은 얼마나 멀어? 이리 와봐. So? I heard he got dirt floors and he shits in a bucket. He got no water where he lives. Karen은 잘 다녀왔어? 물은 아직 안 나와? 아직 안 나와요. 큰일이네. 비나리 밖에 가서. 자. 방금 영화가 마쳤어요. 장장 2시간짜리. At the next light, turn right.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기 화장실 구경도 못했어요. 차에서 아예 내리지 못하게 돼 있네. 화장실이 있다고 봤던 것 같은데. 그냥 차에서 예매하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떠나는 분위기. 애들 데리고 오면 좀 번거로울 듯. 자, 집으로 한 40분간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여기는 거의 무슨 가구물이고 공장지대고 트레일러 컨테이너 이런 거 막 있고 조금은 엄산하네요. 밤길 오기가. 스티브 이은인가요? 그 배우의 그 뭐지 표정 연기가 참 좋았어요. 그 남자 주인공. 굉장히 슬퍼 보이는 표정에서 제가 괜히 마음이 웅크려졌었어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부부가 막 불 끄는 장면 여기서 완전히 막 이렇게 좌절감 표현하는데 거기서 정말 좀 슬펐어요. Go past this light. 밤 9시가 넘었네요. 2 miles. Take the exit to merge onto I-5 South towards Santa Ana.